받고 감사합니다. 초록쌤의 세계교실 초록이 용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판본체 세 줄 16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담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판본 이 칸에 있잖아요. 여러분 접으신 칸에 꼭 차도록 쓰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가 아자거든요. 아자니까 세로액을 하고 점 하나 찍을 정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은 남아야 되겠죠? 간격은 좀 맞는 게 좋습니다. 드리는 말씀에 니은을 바짝 붙이면 이렇게 바짝 쓰잖아요. 그러면 히읗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가 잘안 맞으니까 조금 니은을 이렇게 밀어놓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딱 맞으면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응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중심이 아니고 왼쪽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판본체로 써봤습니다. 최근 당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닿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그런 내용의 글을 써봤습니다. 그저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생, 인생이라고 한자가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 사람 인자 두 개가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버팅기고 있죠. 의지하고 있잖아 사람 인자 그죠?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게 혼자 못 산다. 그 사람 인자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 생자, 이 생자는 소우자, 예? 소우자 밑에 한일자가 있거든요. 그 소가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 거 그런 형태가 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살아가는 게 뭐냐면 소가 외나무 다리 건너가듯이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한자가 그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누가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거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것도 가봐야 되고요. 또 힘든 일도 해봐야 되고 아무리 또 쉽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쌓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많이 배우기만 해도 뭐 그러면 또 괜찮긴 한데 학문을 많이 예? 배우고선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면은요 무식한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죠. 많이 배우고도. 그다음에 높은 사람도 아무리 잘 돼가지고 세상에 높은 위치에 가도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출 줄 아는 그런 것이 없다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문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또 반드시 연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륜이라는 건 뭘까요? 그 경험이잖아요. 경험. 또 그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뭐 우리가 말하면 밥그릇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그냥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야야 이래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 야.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심지어 요새는 또 공중전까지 겪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에 의해서 아마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멋이나 인생의 멋은 깨닫지 않고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되겠죠.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도 쌓고 해야 되겠죠. 거기가 더불어 뭐냐면 겸손도 거기서 터득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존경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겠죠. 아무리 가까운 일이라도 가지 않으면 닿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그 옛날 말이 있잖아요. 노인이 세 살 먹은 손자한테 배운다 그러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 배우는 게 또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목길목에서 아름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많은 경험과 연륜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그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듯이 우리 인생을 그래도 조심조심 겸허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어렵지 않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철호쌤의 설교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